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향가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향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좀 설명드리면, 이때 이제 향가라고 할때이 향자는 글자는 시골 향자의 노래 가짜로 쓰여 있는데, 이건 시골의 노래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요. 신라의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향이라는 것은 어떤 작은 나라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첫 번째 축지가 32페이지에 나오는 축지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2페이지에 나오는 이 축지가라고 나왔는데, 이 축지가 옛날에는 모축지란가라고 쓰여 있었어요. 자, 이걸 이제 축지가로 바뀌었고요. 자, 이그 향가의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이제 거은춘 계림이 이런 말 나오거든요. 거은춘. 거은춘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갈 것자니까 가고요. 은이라는 것에서 니은자가 밑으로 내려간 거죠. 그러면 간이 되겠죠. 그다음 춘은 봄이죠. 그다음에 계림이라고 하는 거, 계림이. 이 계림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그리워함에라는 뜻이죠. 그리워함에. 이걸 이제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한자로 이렇게 계림이라고 쓴 겁니다.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죽지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32쪽의 첫 번째 줄에 보면 향가라고 하는 것은 이 신라와 고려 초기에 지어진 우리나라의 서정 가요고요. 불교 신앙, 불교 사상 이런 게 되게 많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정 시가 문학이 도달한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죠. 향가 중에 이 19채 향가. 보통 이제 우리가 산해가라고 하는데 향가는 자 이렇게 네모가 이렇게 있으면 4구채 향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 8구채 향가가 있어요. 그리고 19채 향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18구채와 19채 향가를 이제 보통 산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산해가라는 것은 어떤 범민 고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산해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가 중에서 특히 이제 19채 향가 이런 것들이 이제 3장으로 나눠지죠. 그리고 종장 척구에 이제 감탄사가 있죠. 향가에서 이제 감탄사는 아으 이런 표현으로 쓰입니다. 아으 이런 표현으로 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3쪽에 나오는 해독을 좀 보겠습니다. 해독. 보통 이제 이그 향가는 3구 6장이라고 써져 있는데, 3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해독 부분을 보면 음물 좀 빗금을 그어보세요. 간, 봄, 모도림에. 그다음에 모들거사, 우롤로, 시름. 아름, 나토샤온. 그다음에 지서, 헤스막감, 디니죠. 눈, 도럴칠, 사이의, 맛보기, 어띠, 지소아리, 낭이어, 그릴, 마사미, 여울길, 다복골에, 잘밤, 이사리. 자, 그러니까 주로 음보가 대부분이 이게 삼음보로 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삼음보가 정격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여기 나오는 그 아람 나토샤온 2로 써져 있고, 그 다음에 그릴 마사미 나온 이 부분 또 사로 쓰여 있죠. 자, 이런 거는 이제 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해석을 보면서 보시면 이 간봄, 지나간 봄이라는 뜻이고요. 모도림에 오지 못한다는 거죠. 모도림에라는 것은 못 온다 이런 뜻이고요. 근데 간봄은 실제로 봄도 되지만 어떤 청춘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도 됐죠. 모달거사, 모든 것은 모든 거사. 그다음에 우롤로, 자, 우롤로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울면서 시름. 시름을 한다는 거죠. 근심한다. 아람, 아름다움, 나토샤온, 나타내신 이런 뜻이고요. 지서, 이거는 이제 모양이라는 뜻이라고 나왔죠. 헤스막감, 이거는 그 헤스만큼. 그다음에 디니죠. 저가는구나 이런 뜻이고요. 눈 도럴칠 사이에, 그러니까 눈을 이제 돌이킬 사이에, 눈 깜빡할 사이에 이런 뜻이겠죠. 눈 도럴칠 사이. 맛보기, 어띠 지소아리. 맛보기라는 건 이제 만나는 거죠. 만나보기를. 어띠는 어찌겠죠. 어찌. 어찌는 어찌.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만나보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자, 낭이요. 자, 여기 동그라미 쳐놨어요. 이게 이제
그 일종의 낙구 감탄사의 의미가 되는 거죠. 호칭을 하면서 그릴, 그리워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가 와 누군가를 그리워하다는 어원이 같은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그리워하는 마음에 여울길, 여울길이라는 것은 이제 가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고어에서는 여다라는 게 있는데, 여다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있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정읍사에 가보면, 정읍사에 가면 저지엔 여럿인 고요라고 있죠. 시장에 계신가요? 시장에 계신가요?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낭이여 그릴 마삼이, 그리워하는 마음에 지나는 길, 다복골. 다복골이라는 것은 다북숙이죠. 있는 곳에 잘 밤, 주무실 밤이 있으리까, 이사리 이렇게 써져 있죠. 자, 뒤쪽으로 넘기시면 그 34쪽에 이제 해석이 나와 있는데, 자, 이 시에 이제 현대 해석은 현대어로 쓰여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일행부터 사행까지, 그 다음에 오행, 육행, 칠행, 팔행. 자, 이게 이제 초장, 그 다음에 중장, 종장이라고 할수 있죠. 1에서 4, 5에서 6, 7에서 8이죠. 그래서 이 노래는 이 사내가가 그렇듯이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초장에서는 현세의 모든 건 순간적이다. 모든 것은 울면서 씨름한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느끼면서 임의 모습이 해마다 여여감을 탄식을 하죠. 중장에서는 빨리 뵙고 싶은 마음에 비해서 현실의 제약이 크다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만나보기를 어찌 지켰습니까? 자, 그리고 종장에서는 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나 지극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 죽지랑에 대한 절대적인 그리움. 여기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첫 번째 단락의 다섯째 줄에. 자, 이 노래 배경설화에 의하면 이제 죽지랑의 무리 가운데 드고라는, 드고에도 동그라미 있어요. 이게 이제 작자죠. 화랑이 남의 밑에 부역살이 하는 현실의 제약에 묶여서 자신을 아껴주던 죽지를 연모하지만 만날 수 없음을 아쉬워하는 마음에서 지었다. 그래서 익선이라는 못된 인물로부터 드고를 구출해줬고, 배경설화에 있는 죽지가 죽지령 거사의 환생이다 라는 실생담도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작품, 죽지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은 35쪽을 펴보시면 헌화가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이 35쪽이 헌화가. 자, 여기서 이 헌화가라고 이야기할 때 헌이라는 것은 드릴 헌자죠. 드릴 헌. 꽃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혹시 시험에 이렇게 나올 때는 이 바위 암자에다 동그라미 있어요. 첫 번째 바위 암자죠. 이 글자가 나오면 헌화가라고 이해하시고요. 자, 해독을 보면 뒷배 이렇게 나왔죠. 뒷배. 그러니까 뒷배라고 하는 것은 짓붉은 이런 뜻이죠. 바위, 바위의 가에, 끝에 가에 잡아온 손, 잡고 가는 암소, 암소죠. 놓이시고, 놓게 하시고 이런 뜻이죠. 놓게 하시고. 나흘, 나흘이라는 것은 이제 나를 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가 바로 이 견우농, 이 노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안디, 아니, 부끄리시든. 여기 시단이라는 것은 조건의 의미로서의 조건. 그래서 부끄리시든이라는 것은 부끄러워한다면, 부끄러워한다면, 나를 많이 부끄러워한다면 이런 뜻이죠. 꽃을 꺾어, 꽃을 꺾어서 받자버리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소를 이제 놓았다는 의미의 암소는 이제 소는 보통 깨달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심우장, 한 영혼이 이제 있었던 곳이 심우장이라는 게 있죠. 소를 찾는 집이란 뜻입니다. 심우장도 그렇고요. 이 절에 가면 이 소와 관련된 그것이 상당히 그림이 많이 있어요. 소는 깨달음인데, 이 암소가 노인의 부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노인이 자기의 부인과 가다가 이제 놓고 이제 그 수로부인을 위해서 꽃을 따가지고 오는 거죠. 벼랑에 있는 꽃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겨보시면 36쪽에 이 노래는 꽃을 탐하는 아름다운 여인. 자, 여기 밑줄 주세요. 이 꽃을 탐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수로부인이죠. 수로부인. 이 수로부인과 소를 몰고 가는 노홍을 대비시켜서 아름다움과 속된 것.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 수로부인을 가리키는 속된 것은 이제 견우노홍이죠. 소를 끄는 늙은이. 젊은 여인의 아름다움과 노홍의 인자한 자비심을 격조 높게 대비하고 있다. 성과 속. 성은 이제 수로부인이고, 속은 노인이고, 미인은 수로부인이고, 추는 이제 노인이겠죠. 이런 정신이 노래에 잘 드러나 있고요. 이 배경설에 따르면
한 노인이 수로 부인에게 지어 바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수로 부인이 강릉태수로 부임하는 남편 순정공을 따라서, 그러니까 강릉에 가면 지금도 그 헌화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헌화정이. 그래서 순정공을 따라가는 길에 바닷가에서 부인이 벼랑 높은 곳에 있는 철쭉꽃을 봤죠. 누가 꽃을 꺾어 바치겠느냐 물었는데 아무도 안 올라가죠. 그때 이제 그 늙은이가 암소를 끌고 가다가 부인의 말을 듣고 꽃을 꺾어서 바치고 노래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인은 수로 부인이 두 번 나타나죠. 그 나타났는데 하나는 해가에 나타나고요. 해가 수로 부인이 두 번째는 헌화가에 나타납니다. 수로 부인 두 번 나타나죠. 자 이때 이제 꼭 반드시 이제 노인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해가를 불렀던 이야기도 있는데 수로 부인은 산이나 늪을 지날 때 이제 신물 신령한 물건에게 납치가 되죠. 그러니까 주로 용이나 거북에게 납치가 되고 미모가 빼어났다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안민가예요. 36쪽에 보시면 이 안민가는 정치적 성격의 노래라고 써놓으세요. 정치적인 성격의 노래다. 자, 이게 안민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37쪽에 보면 구는 아비요 이렇게 나는데 일단 36쪽을 먼저 잠깐 보시죠. 36쪽에 그 밑에 안민가를 보면 군은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자, 이때는 스물은자가 아니라 주격조사 은이에요. 임금은 이런 뜻이겠죠. 밑에 신은도 마찬가지죠. 신하는 이런 식으로. 민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어찌언자로 이게 쓰였지만 주격조사 은하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백성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안민가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37쪽에 나오는 군은 아비여 이렇게 났죠. 자, 이 아비라는 것은 옛날에는 존칭어였어요. 옛날에는 존칭어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은 다사샬, 그러니까 보살핌을 잘하는 다사샬. 어시여, 어미여.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시와 어미가 다 어머니의 뜻이었어요. 어머니. 어머니를 의미했습니다. 백성은 어란, 어린, 아에고. 그러니까 어린, 아에고, 하샬띠. 이게 낫죠? 아이라 하신다면 이런 뜻이죠. 하샬띠는 하신다면 이런 뜻이에요. 민이, 백성이, 다살. 따뜻함을, 다살은 따뜻함이라고 써놓으세요. 따뜻함을 알고다, 알 것이다. 코릿, 이렇게 나왔죠. 코릿이라는 건 밑에 나오죠. 백구레라고 해서, 그 다음 할라리 디시옴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그 다음에 물생이라고 나왔죠. 물생이라는 것은 백성이죠. 그러니까 백구레가 크게 태어난 백성이에요. 배가 아주 크게 좀 슈퍼 아이로 그 태어난 백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크게 태어난 백성이죠. 그래서 이흘 먹이 다사라 이렇게 났죠. 이흘 먹이 다사라. 이들을 이흘은 이들을 이란 뜻이에요. 먹여 다사라. 다사라라는 것은 다스려서 이런 뜻이죠. 있다 할. 옛날에는 땅이 희읗종성 체언이었어요. 그래서 희읗이 들어갔죠. 희읗종성 체언이다. 그래서 버리고 어디 갈뛰어 갈뛰 이랬죠. 갈뛰어라는 것은 갈 것인가죠. 어디를 갈 것인가 이제 그 할지면 나라 앞 나라를 비니디 알고다 비니디 알고다 이거는 이제 진이기 알고다 알 것이다. 자 마지막에 이제 또 낙구의 아으가 나왔죠. 아으 이 아으는 이제 나라를이라는 그 의미로 쓰이죠. 나라를 디니디 알고다. 알고다 알 것이다 뜻이에요. 알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으가 나왔고 군답다히 군답신다히 그러니까 임금답게 이런 뜻이고 신다히 다히는 답게죠. 신답게 민답 백성답게 한알단 할 것인데 나라 그렇게 이제 한다면 나라가 여기서 아붕 주격의 의미로 쓰였겠죠. 태평하는다 태평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공자가 논어에서 이야기하신 군군신신 부부자자가 있죠.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그다음에 자식은 자식답게. 이건 이제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고요, 부모라고 볼 수 있죠. 부모님은 부모님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 38쪽에 이제 우리말 해석이 쭉 있죠.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자애로운 어머니요. 백성은 어린 아이라 하신다면 백성이 사랑받음을 알 것입니다. 뭐 백굴에 크게 태어난 그런 백성들
이들을 먹여 다스려서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하시면 나라를 지니게 됨을 할 것입니다. 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태평할 거다. 이게 바로 이제 정명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름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래는 그 3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초장이 1에서 그 4행까지가 되는 거죠. 1에서 4까지가 여기 이제 초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계층 구성이 가정에서의 아버지, 어머니, 자식과 같다. 백성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백성의 중요성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비유한다. 자, 중장이 이제 8, 9,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에서 4가 되는 거고 5에서 8이죠. 이게 이제 중장이라는 거죠. 마지막이 9에서 10이 종장이라는 소리겠죠. 자, 특히 이제 제5구에 거기 다섯째 줄이 나오죠. 대한 해석이 다양한데 그 이 책에서는 김성기 풀이를 제시했다. 여기에서는 그 다음 밑줄 있어요. 임금과 신하는 식생활에 가장 중요한 백성을 잘 먹여 다스려야 된다. 이 식생활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먹을 것, 식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 민생고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을 이제 잘 먹여 다스려야 된다. 자, 그래서 충담사가 지었고 경덕왕의 명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겠는가 도리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위협하는 어려움을 이제 이기고 안정된 그런 나라를 이룰 것인가에서 이제 찾았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찬기파랑가도 이제 충담사의 작품이죠. 이 충담사의 작품이 바로 이제 안민가와 찬기파랑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충담사의 두 작품이 안민가와 찬기파랑가. 자, 그래서 이제 찬기파랑가는 다른 건 보시지 마시고 제일 밑에 그 한자 중에 화판이라는 게 있어요. 화판. 꼬다자. 그다음 판단을 판자인데 이제 일종의 화랑의 이제 우두머리 같은 거를 가리키죠. 자, 요 글자가 이제 보이시면 아, 찬기파랑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보세요. 40페이지에 나오죠. 우로 이침에 이렇게 나왔죠. 우로라는 것은 울어서 라는 뜻이에요. 울어서. 지금 40페이지입니다. 이침에. 그러니까 이침에라는 것은 잊혀진다. 잊혀짐에, 이침에 이런 뜻이죠. 나토얀, 나타난. 나타나신. 달아리. 이게 달이죠. 울어서 이침에 나타난 달이 흰구름 조추, 조추는 쫓아서 떠나가는 어데, 이게 어딘가에죠, 어딘가에. 어딘가에 몰, 몰은 이제 물도 되고 모래도 되죠. 이 파란 나리여에, 그러니까 냇가에 이런 뜻이겠죠. 기랑, 기랑이 쥐시올시, 그렇죠. 쥐시올시라는 것은 이제 즛이라는 게 모습을 가리켜요, 즛 이게. 옛날 말로 유시올씨, 그러니까 모세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프리아, 스프리아는 숲이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숲이 파란물에 비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란물에 숲이 쫙 비쳐요. 숲이 파란물에 비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호, 1호는 이제 1호부터라고 번역이 되겠죠. 1호부터 날이 내가의 조약에, 조약돌에 낭, 이 낭도 보겠어요? 기랑, 기파랑이죠? 창기파랑가니까. 이 디니 다시온. 그러니까 이거는 지니시던 이런 뜻이겠죠. 마삼의 갇을, 마음의 끝을. 마삼에는 마음이란, 옛날에는 이제 마음을 마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 마을을, 그 뭡니까? 마살이라고 옛날에 이야기했죠. 마을. 그래서 요즘 이제 마실 갔다 온다, 마실이 이제 마살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끝을 존나하죠. 따르고 싶구나 이런 뜻이죠. 아으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이게 낙구에 나오는 표현이죠. 자식까지. 이게 요즘 말로 잣가지예요. 잣나무가지. 높아서. 잣나무가지라는 것은 어떤, 뭡니까, 그, 절개 같은 걸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제 논에도 나오지만, 태한 연후. 날씨가 차가워진 연후에야 지성백지 후조해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듬을 한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태한 연후 지성백지 후조해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잣나무라는 것은 고미한 인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잣나무라는 것은 고미한 인격이다. 그래서 잣나무 가지 높아서 눈은 이제 서리하고 같은 의미니까 시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련. 못 나올. 그것이
나오지 못할 화랑의 우두머리요. 뭐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41쪽에 이제 보면 해석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노래도 이제 3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각 장에 해당되는 구의 수는 차이가 있고, 초장이 이제 1에서 5구까지였다. 초장이 1에서 그 5구까지가 이게 초장이고, 그 다음에 중장이 6에서 8, 6이 이제 중장이고요. 9, 10이 이제 종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달이 흰 구름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달은 결국은 이 작가인 누구겠습니까? 충담사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흰 구름이라는 것은 당연히 기파랑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담사가 기파랑을 추모와 쫓아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썼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달빛 받아서 파란 모래 밭가의 냇물 가운데 비춘 수풀을 보면서 기파랑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서는 이제 천상의 달, 그다음에 냇가의 자갈돌, 땅의 잣나무의 기파랑의 인품, 기계를 비유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충담사에게 안민가를 짓게 했는데 이 충담사가 지은 이 노래 창기파랑가를 먼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기파랑가를 짓게 된 사연이 무엇인가를 이제 그 이야기한 설명은 없고 안민가 제작의 내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충담과 임금 사이에 창기파랑가라는 노래를 언급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에 안민가와 도솔가가 나라의 재변, 재앙이나 재변이라는 것은 이제 변이죠. 재앙. 이걸 재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스리려는 뜻에서 지어졌다는 점에서 하나로 묶이듯 창기파랑과 재망매가는 나라일과는 다른 사사로운 한 개인에 대한 정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파랑의 인격을 찬양하는 노래, 누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처용가죠. 42쪽에 나오는 다섯 번째 작품인 처용가가 있는데 이 처용가에서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 한자를 보면 동경, 월기, 명월 월기, 월량 아니면 동경 죄송합니다. 동경, 명기, 월량 동경 명기, 월량 야, 이 유행, 여가죠. 그러니까 동경이라는 것은 이제 경주를 가리키는 거고요. 자, 명기, 이게 이제 밝은 이런 뜻이고요. 달, 량이라는 게 뭐뭐 애란 뜻이에요. 야이비, 밤새도록 이런 뜻이에요. 요즘 말로. 밤새도록. 유행, 여간, 논일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한자가 나오면, 처용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3쪽에 나오죠. 동경 밝기 달에, 동경 밝은 달에, 동경은 경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경은 동쪽에 있는 그 것을 가리킨다는 거죠. 밤새도록 놀다가 들어서 자리 보고 자리를 보니 허태는 다리 아래쪽이에요. 다리가 내시어라. 둘은 내었고 이때 이제 해라는 건 겉이란 뜻입니다. 겉. 둘은 누구의 것인가? 본래. 이때 본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나오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그 낙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감탄사. 내 해이다 말한 내 것이지만 아산을 빼앗은 것을 어찌하리고 어찌하겠는가. 자, 그래서 뒤로 넘기시면 44쪽에 이제 삼국유사에서 노래에 대한 그 전체를 이때 썼지만 짜임은 3장으로 되어 있다. 산에 가죠. 고뇌를 노래하는 거죠. 초장은 4구까지. 자, 1에서 4까지가 이제 이 초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달밤에 늦도록 놀다가 들어오니까 역신이 아내를 범했다는 거죠. 자, 중장이라는 것은 5에서 6구라는 거죠. 이게 중장이죠. 달이 둘은 내 것이지만 둘은 누구의 것인가? 그러니까 침입자, 인베이더라고 하죠. 침입을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그 역병 같은 것을 침입자라고 표현했다고 볼 수 있죠. 당황하고 의구하는, 의구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써놓으세요. 두려워하는 마음. 자, 제7구의 맨 앞에 나오는 본디가 차사다, 감탄사다. 사내가 형식에서 종장의 시작을 표시하는 차사가 이 부분에 나옴으로써 여기부터 종장이 되는 것이다. 종장의 의미는 8구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마지막 구의 해석에 관해서 양주동을 비롯한 대부분의 연구자가 여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체념이다는 거, 동그라미. 두 번째 단락, 넷째 줄이죠. 관용으로
원한을 해소하는 것은 투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한 차원 높은 삶의 자세다. 관용의 미덕이고요. 처용은 그 밑에 있죠. 동네 용왕의 아들로 헌강왕에 의해서 경주에 들어와 벼슬도 하고 아내를 얻었다고 나오죠. 아내가 역신과 동침한 것을 보고 노래를 부르니까 역신이 물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문에 있는 신, 문신이고요. 처용의 이야기는 처용무, 처용희 등으로 전승이 되었습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12월에 금음에 잡기를 물리치는 궁중 나래, 나래라는 것이 이제 그런 쫓는다는 거죠. 처용랑 망해사서라는 망해사 창건에서 얽힌 사찰 연기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서동요까지 하고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서동요라고 하는 것은 45쪽에 나오죠. 마파는 아이죠. 마파는 아이. 자,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면 초등학교 때 얼레리 꼴레리 노래가 있죠. 뭐 철수는 누구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와 뭐 좋아한다 한대요 얼레리 꼴레리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런 노래입니다. 자, 이 서, 그 서동요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보면 45쪽에 향찰 문자인데 선화 공주 주은 주은 탐일지 가량치고 소동방을 야의 요을 포견거요. 선화공주님은 여기서 이제 선화공주는 아실 거고 주는 님이죠. 은은 주격조사. 타 다른 사람 밀지 몰래 가이 원래 이제 가는 시집가다는 뜻이에요. 시집가다. 시집간다는 뜻이고요. 치는 두다는 뜻이죠. 시집 가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월통화국가 되는 거죠. 정월통화국.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마판나의 서동을 밤에. 야에는 밤에라는 뜻이에요. 밤에. 밤에. 요울은 뭐겠어요? 몰래. 포경과에는 뭐겠어요? 안고 간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래는 이제, 일종의 선화공주를 약간 모함하는 노래이죠.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것게 하는 것처럼 공주를 기양도 보내고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 45쪽에 해석에 나오죠. 선화공주님은 남 그스기 몰래 시집가두고 결혼해두고 마뚱방 서동 마파나이를 밤에 몰래 안고 왔다는 겁니다. 자, 뒷장 넘기시면 46쪽에 이제 이 노랫말에는 동요와 같은 소방미가 있다. 설화에서도 서동은 노래를 아이들이 부르도록 했던 것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여러 사람이 말하도록 해서 이루어진다. 자, 주인공 서동은 아버지 없이 자라죠. 자, 우리가 그 부여에 가면 뭐가 있냐면 궁남지라는 게 있어요. 연못이. 이 궁남지라는 것은 뭐냐면 궁전 남쪽에 있는 연못이다. 자, 이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부르게 했고요. 또 주인공인 서동은 어려서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고생을 했겠죠? 노래를 퍼뜨려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이한다. 그 후에 서동은 고난 끝에 백제 왕이 되었고 이제 밀흙시킨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단락은 서동은 미천한 집안 자랐고 부계가 모호한 보잘것없는 가계. 그러나 상대 여인은 왕의 딸이죠. 한미한 집안의 총각과 지체 높은 집안의 처녀가 사랑하기 힘들어요. 이게 이제 온달과 평강공주에서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동 이야기에는 밑에 있죠. 혼사뿐 아니라 부를 얻고 왕위까지 차지하는 성취감이 있다. 또한 서동 이야기에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부와 귀는 당시 백성들의 염원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알아두실 게 이류 교훈을 알아두셔야죠. 이류 교훈. 밑에서 셋째 줄 올라가 보세요. 46쪽에. 자, 이건 뭐냐면 인간과 동물의 인간과 동물. 자, 이것이 이제 나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실질적으로 선화공주와 그 서동이 만났다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자들이 신라의 서동, 백제의 선화공주죠. 그러니까 서동이 선화공주에게 이제 그
뭡니까? 서동이 선화공주에게 이제 자신의 약간 프로포즈 비슷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둘이 만난 게 없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냐? 신라의 불교가, 신라의 불교. 이게 백제에 전해지는 이야기죠. 신라의 불교가 백제에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섯 편의 향가 작품을 강의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